엄청난 주담이다. 박희순 씨 말씀해 주시죠. 예. 매일같이 술을 먹습니다. 예. 하루도 빠짐없이 먹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요. 자기는 술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매일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고 오래 마시고. 예. 또 잘 마시기 위해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네. 매일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다 맛있는 거 먹고 매일매일 술 먹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어우 신담이씨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제가 제보에 의하면 들었는데. 네. 제주도에 그 생막걸리가 동이 났다라는. 아까 받으신 선물 받으시는 그. 예. 막걸리 있죠? 예예예. 예, 예. 그게 저희 숙소 주변에는 없어요. 가게. 누가 먹은 겁니까? 다 신하균이죠. 다 신하균씨. 예. 제주도의 생막걸리는 모두 신하균씨가 드신 걸로. 오만석 하극상의 전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순 씨가 지금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극상의 전말. 우리 만석 씨가 약간 리더십이 있어요. 아, 예. 좋은 거죠. 예. 예. 근데 동생들한테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리더십이. 아, 많이 혼내죠. 형들을. 예, 예. 예, 그 대신에 이렇게 혼내는 대신에 숙값은 많이 내죠. 저는 형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 실제로 감독님이 형인데도. 예. 예. 늘 술값 낼 때마다 형같이 느껴져서. 예, 오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요새는 차비도 드세요. 그걸 받았어요? 돈인데 뭐.